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취미, 남자의 취미 채널입니다. 집에서 칵테일 만들어 마시려면 홈텐딩을 하려면 어떤 술을 사야 해? 그 2탄, 보드카의 이은 진입니다. 보드카 다음은 진이죠, 역시. 앞서서 수많은 칵테일 레시피와 바리에이션이 있는 보드카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칵테일 종류가 있는 보드카만큼 아니 더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진입니다. 지금껏 칵테일 즐기지 않았던 분들도 진토닉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 앤토닉, 거기에 마티니까지. 이제 모두 진이라는 투명한 40도의 술, 화이트 스피릿으로 만들어내는 칵테일들입니다. 보통 칵테일의 기주, 베이스로 쓰이는 40도가량의 술을 스피릿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의 보드카도 진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색이니까 화이트 스피릿으로 불리웁니다. 어느 재료, 어느 주스와 섞어도 티를 내지 않고 스르르 묻어가는 게 보드카라면 섞이더라도 은은하게 존재감을 내비치는 게 진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보드카 대비 이 진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더 갈리지 싶어요. 이 유튜브로는 맛과 향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이 진의 맛을, 향을 쉽고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호불호 아주 심한 그 음료, 소리눈 떠올리시면 될 듯 합니다. 솔잎이나 송진, 그 미묘한 풀냄새, 풀내음 이게 지배적이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할 테고 이걸 좋아하는 향과 맛이라면 이 진에 흠뻑 빠지고 나면 이것만 찾게 돼서 숭충이나 다름없게 되죠. 이 진에 첨가된 그 향은 난치관절염이나 통풍, 류마티스 등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그 노간주나무 열매, 두송자, 바로 주니퍼베리죠. 코리앤더 씨앗이나 뭐 감추, 레몬필 등등의 기타 재료도 첨가되기는 하고요. 이 주니퍼베리의 향, 이 진의 맛에 호불호가 없다면 이 맛과 향에 흠뻑 빠지게 되면 되려 보드카보다도 더 좋습니다. 진에 플러스 탄산수, 거기에 레몬즙 조금과 슬라이스톡, 바로 진피즈라는 상큼하고 청량감 있는 칵테일이 되고요. 거기에 설탕을 시럽을 넣고 비율 조정하면 탐쿨린스, 탄산수를 토닉워터로 다시 바꿔주면 그 유명한 진토닉. 재료만 갖춰져 있다면 언제라도 집에서 냉장고만 딱 열었을 때 손 많이 안 가고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칵테일들이죠. 이 세 가지의 레시피와 함께 그 진의 종류, 장르, 뭐 카테고리 등등은 진의 시즌1의 마지막 영상에서 떠들어놨으니까 카드 눌러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들 모두 서울 남창동, 해안동의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부평동 깡통시장을 언제든 가깝게 갈 수 있으면 참 술을 싸고 편하게 구할 수 있고 좋겠죠. 가까이 사는 분들 참 부럽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트로 갑니다. 마트 가격으로 설명드릴게요.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하는데 지갑이 통장 잔고 가게로워져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저렴한 거, 낮은 가격, 싼 걸로 들여다보면 한눈 띄는 이 장군님, 이 지도자는 패스, 이거 마시고는 병 거꾸로 들고서 때리러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슥 눈을 돌리면 아차, PB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패스. 그보다 윗가격으로 살짝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게 이 MGG. 보틀 디자인은 꽤나 나쁘지 않죠. 이 가격, 13,290원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가격만큼은 하는 진이라고 봅니다. 약간 미세한 쌀구려 알코올 냄새가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단맛이 센 이마트의 피코크 토닉워터랑 조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사실 가성비 좋은 진을 찾자면, 가성비 강자를 찾자면 유일한 가성비 깡패 오덱스 진이 있습니다. 김병은 구형보틀, 그래서 조금 라벨링이 고급스럽게 변한 알렉산더 고든, 만든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딴 런던 드라이즈 고든스죠. 앞서 지나간 것들보다 3도 높은 43도의 도수, 풀보틀 750ml 용량, 가장 중요한 가격은 19,900원. 재작년쯤 가격이 스르르 올랐는데 그래도 가성비 깡패이면 틀림없죠. 살짝 거친 맛과 향이지만 그 약간 직선적인 진의 향, 표현이 너무 어중낀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이다, 이게 주니퍼베리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살짝 윗단계로 올려다보면 근유병이 그려진 라벨링 그대로 소고기를 먹는 사람, 리피터가 있습니다. 이전 구형보다 근유병이 점점 젊어지네요. 앞선 고든스랑은 살짝 결이 같다고 그러는데 둘 다 이 런던 드라이즌의 고전적인 이미지 그대로라고 보고요. 리피터는 더 날카롭고 직선적인 맛, 약간 쨍하게, 약간 찌릿하게 찔러오는 향이죠. 이 기본의 비피터는 고든스보다 4도 높은 47도, 풀보틀 700ml 한 2만원 중반쯤 있는데 요즘에는 마트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보다 고급 버전이 상위 버전이 더 비싼 비피터 24. 도수는 45도로 낮춰졌지만 약간 엽차, 녹차에다가 자몽껍질의 인퓨전까지 더해져서 뭐 기타 가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의 비피터보다 더 얕아져서 약간 날카로운 쨍한 맛은 덜 하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래서 그닥 좋은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양표현 보셨다면 아시죠? 각자의 입맛은 다 다르니까 입맛? 바이 입맛이니까 엿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걸 즐긴다면 이게 더 좋겠습니다. 기본 버전과 함께 고급의 상위 버전이 같이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진 탱커레이 진입니다. 이거는 구형 부틀이긴 한데 탱커레이 넘버 10이고요. 기본의 탱커레이는 따로 있죠. 부드러운 목넘김에 깔끔한 플레어, 나무향. 기본의 탱커레이는 47.3도의 도수, 700ml에 29,500원. 탱커레이 넘버 10도 47.3도, 700ml에 36,000원. 기본의 탱커레이를 마실 때 옅게 느껴지던 그 향이 넘버 10에서는 더욱더 강렬하게 두드러지는데요. 아주 시트러스한 향, 과일 내음이죠. 일부의 허브향과 함께 약간 말라비틀어진 그 레몬류의 과일 껍질과도 같은 향이 나는데 이 또한 진의 향만큼이나 꽤나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넘버 10은 그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셔도 당연히 훌륭하고 좋은 맛이죠. 사실 가격 생각하면 당연히 좋아야 하는 맛이기도 하고 한 잔을 호로록 마시게 되면 맛을 보면 아 향긋하고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류의 각종 향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물린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린다 라고 말하니까 등장한 봄베이 사파리오 47도의 도수 750ml에 서구에서 마트 최저가 36,000원. 와 이거 하늘색깔 주리야 너무 이쁘다 하고 카트에 담겨내는 그 봄베이 사파이어. 물리고 달고 너무 뚜렷한 그 허브향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한 그 봄베이 사파이어. 이건 절대 진 그 입문자들께나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추천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고 싶은 정도입니다. 주니퍼베리가 함유된 이 진에 그 보통 첨가하는 코리앤더, 고소 씨앗에다가 후추열매, 뭐 사프리카 생강, 아몬드 흰붓꽃에다가 다른 향료 신분들까지 듬뿍. 그렇게 치자면 많은 재료 들어가고 도수도 다른 것보다 높고 가성비 짱짱 아님?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에는 향긋하다 못해 향이 터지는 약간 폭발하는 듯한 그런 존재감인데 이걸로 어느 칵테일을 만들어도 이 존재감이 죽지를 않아요. 마티니를 만들면 드라이 버무스 무든 봄베이, 진토닉을 만들면 토닉 무든 봄베이, 진피즈에도 탄산 무든 봄베이. 그렇다고 이 봄베이 사파이어가 나쁜 진이라는 건 어디에도 못 쓸 술이다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입맛의 경험의 기준에 그렇다는 거지 좋아하는 입맛은 분명 이것만 드시지 싶어요. 주겔, 그 주르겔로에도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분 한번 계시는 걸로 알고 향이 강한, 너무 터져나오는 진을 얘기하자니 빠지면 안 되는 핸드릭스 진도 있습니다. 44도의 도수에 700ml 53,000원에 절대 저렴하지 않은 꽤나 비싼 가격대의 진이죠. 오일을 가니쉬로 하는 핸드릭스 진토닉의 레시피가 별개로 세분화되어 있을 만큼 그 향, 캐릭터가 확실한 놈인데 불가리아산 장미꽃잎과 네덜란드산 오이에서 추출한 그 오일을 증류 과정에 첨가해서 그 향이 아주 또렷하게 납니다. 진에서 장미와 오이 향이 무려 술에서 장미, 오이, 오이 비누조차 극혐 하시는 분이라면 피하셔야겠죠. 동그랗고 두껍고 낮은 불투명한 검정색의 병, 고급스럽죠. 봄베이 사파이어를 그렇게 까대면서 읊어댔던 그 단점들, 너무 강렬한 향. 이 핸드릭스도 그 향이 꽤나 강렬합니다만 향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제 입에 맞는 향,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는 거죠. 봄베이가 과하게 뚜렷하고 거친 향이라면 핸드릭스는 더 섬세한 향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다만 비슷한 단점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넣어도 핸드릭스, 버무스 무드 핸드릭스, 토닉 무드 핸드릭스 등등. 이 또한 오이향이라는 점에서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긴 하겠습니다. 같은 불투명한 검정색의 병 디자인인데 이미지가 전혀 다른 진, 맛도 다른 진, 불독진입니다. 16년도쯤에 마트에 풀렸다가 안 팔려서 그런지 어느새 마트에서 재고가 스르르 사라지고 있는 놈인데요. 가격대는 40도에 700ml, 24,000원. 고든스보다 조금 더 윗단계 가격인데 가볍게 다른짓자며 아마 탱커레이의 하위 버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홀짝이며 약간 시트러스하기도 한데 탄산수나 토닉워터에 호로록 묻혀버리기도 하고 12가지 보타니클 첨가라고 공표한 만큼 이런저런 향미가 달큰함과 함께 섬세하게 되게 올라오는데 자기 주장이 또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옅은 탱커레이 정도 생각하시면 편하듯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이 맛이라며 눈에 띈다면 마트에 있다면 저는 집에 잔뜩 들여놓을 거예요. 좋아요 가성비. 현지 가격 25불쯤이라는데 국내 가격 2.4만원 정도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렇게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을 읽어봤고요. 그리고 마트 중에 가장 짱 큰 마트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진을 빼먹을 뻔했네요. 지난 보드카 편에서는 커클랜드 보드카 두 종류가 아주 그냥 가성비 깡패라고 극찬을 해놓고 말이죠. 두 종의 커클랜드 보드카와는 다르게 진은 커클랜드 런던 드라이 진 한 종류 뿐인데요.
44도의 도수에 1.75L 28,000원. 향은 오렌지 필, 그러니까 껍질 냄새, 약간 시트러스가 좀 강한 편이지만 토닉에는 탄산유를 넣으면 썩 괜찮은 맛을 내어주더라고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고든스의 하위 호환쯤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듯해요. 그 가성비 쩐다는 고든스랑 가격은 비슷한데 용량은 2.5배. 이외에 더 맛있는, 더 비싼, 더 구하기 힘든 진들이 참 많기도 많죠. 플리머스나 몽키47이나 보타니스트 등등. 이거는 마트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논 외에 다음에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해볼게요. 위에서 모두 마트 가격으로 설명드렸는데 남대문 시장이나 깡통시장 가시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이상 떠들었던 이 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얼음용 롱드링크. 재료만 있는 냉장고만 딱 열면 가장 빠르게 손 많이 안 가고 만들 수 있는 진토닉을 만들어 마실게요. 날씨는 매우 덥고 제정신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니까요.